정도로 계속해서 앞쪽으로 나가서 이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서울시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왼쪽으로 전환합니다. 김두리 측면 연결. 자, 돌파시도 네. 굉장히 빠른데요.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네. 자, 이소담의 헤딩은 크로스바 위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한채린 선수가 왼쪽 장창 드리블이 조금 길면서 따이스가 네. 볼을 다시 빼냈습니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정설빈 수비 두 명 사이 박스 안쪽 네, 정설빈 슈팅! 오나 정면이었습니다. 와, 네, 이번에 정설빈 선수 끝까지 밀고 자, 인천이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돌파 시도 한채린이 짧게 내줬습니다. 이영주 오른쪽 연결 따이스. 아, 좋아요. 자, 올라가죠. 들어가는 김현희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헤딩! 골! 이소담! 네, 이번에도 이소담 선수가 헤더로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아, 김혜리 선수의 오버래핑과 크로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이영주 선수였죠. 이영주 선수가 이제 따이스 선수에게 주는 패스 그리고 따이스 선수의 좋은 타이밍에 김혜리에게 밀어주는 그 패스들 굉장히 멋진 한 작품을 만들어주는 팀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9분 만에 자, 이 장면이었죠. 우선 따이스가 받아놓고 돌아 들어가는 김혜리. 자,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그냥 골을 넣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완벽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시청의 수비가 이소담 선수를 완벽하게 놓쳤고요. 자, 이 기회를 이소담이 놓치지 않고 자, 왼쪽 골문 구석으로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설빈 선수와 한채린 선수 약간 뒤쪽에 위치를 했는데 네. 그 앞쪽 수비수들이 그 뒤쪽 네. 자, 이영주가 반대편 네, 연결했습니다. 달렸죠. 한채린 헤린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 박스 앞쪽 슈팅! 네. 자,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연결이 됐는데 김혜리 선수가 좀 커버가 늦었거든요. 자, 따이스와 주고받습니다. 네, 원투 들어가죠. 자, 정설빈과 아, 열렸어요! 김혜리 슈팅! 아하! 아, 네! 골포스 강타! 자, 첫 번째 파울 같은데 네. 아, 네, 이번에 아, 연결됐어요. 장창! 아, 네! 자, 김민정이 이 장창의 돌파를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한 경기에 투입될 준비를 해야죠. 한채린이 왼쪽으로 빼줍니다. 김단비. 아, 올라갔어요. 김단비의 크로스. 넘어왔는데요. 네. 마지막에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경기에 투입되자마자 네. 날카로운 크로스를 한번 보여준 김단비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뭐 최강팀. 네, 따이스. 볼 잡았죠. 따이스. 아, 열었어요. 살짝 접어놓고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따이스 슈팅! 아, 네. 자, 마지막에 동료 선수의 발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그렇죠. 자, 이소담이 끝까지 한번 슬라이딩을 해봤는데요. 네, 따이스. 네. 자, 장창 올라왔습니다. 헤딩! 골! 하지만 자, 득점 인정됐습니다. 득점 인정인가요? 자,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 자, 조금 더 우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부심의 기가 들려 있었거든요. 아, 네, 인정되지 오프사이드네요. 않는군요. 네, 부심의 깃발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주심의 시그널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네. 좀 헷갈렸는데 일단은 오프사이드로 저는 시그널이 됩니다. 자체가 자,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자, 지금 머리로 딱 돌려놨던 선수현 선수였는데 그렇죠. 자, 이 장면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옵사이드라면 손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네, 이제 간접 브리킥이라는 네. 시그널인데 근데 어떤 걸 할지 기대... 아, 네, 장창이 차네요. 자, 장창 올라왔어요! 헤딩! 네, 이번에는 옵사이드네요. 네, 자, 이번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잠깐 네. 2분이 주어졌는데요. 네, 이번에는 찍었어요. 자, 한채린 선수가 페널티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채린이 볼을 탈취해낸 상태에서 뛰어가는 장면에서 뒤에서 균형을 무너뜨렸다라는 판정인데 네. 자, 한채린 선수가 위기를 맞는 서울시청. 자, 따이스가 준비합니다. 따이스 슈팅!
네, 등점 자, 오은하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자 이번 시즌 첫 득점에 성공하는 다이스입니다. 네, 완벽하게 타이밍을 뺏어내면서 네, 다이스 선수로서는 뭐 득점을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담을 펼쳐내면서 앞으로의 활약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가볍게 쳤어요. 네, 완벽하게 타이밍을 잡아내면서 네, 네, 완벽하게 속여냈어요. 자, 오은하 골키퍼는 역방향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스코어는 2-0. 자, 다이스 선수 장창 높이 올려줬는데요. 자, 그리고 김민정. 아, 잘 잡았어요. 자, 상당히 쪽으로 향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래도 잘 막아냈습니다. 자, 코너킥 기회를 마지막으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0. 자, 전반전 9분에 이소담 선수의 헤딩골, 그리고 다이스 선수의 추가 시간의 페널티 킥이 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임 선수의 태클이 있었지만 하지만 다시 있어요. 왼쪽 연결 주수진 빠르거든요. 자,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발 슈팅. 네. 자, 마지막에 주수진 선수의 슈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쪽 연결 나이스. 가운데 정설빈 들어가고 있어요. 나이스 크로스. 아, 네, 여기 있어요. 아, 뒤쪽에 한철임 슈팅. 네. 자, 수비 맞고 굴절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자, 손을 들었고요. 이세은 왼발 올라왔는데요. 아직 세컨볼. 네. 마지막에 수비가 밖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이세은 선수가 이제 골문으로 강하게 그 위기로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은이 헤딩으로 끊어놓고 오른쪽 측면에서 아, 빠르게 올라왔어요. 한 번에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한철이 슈팅! 골! 아, 오른쪽에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얼리 크로스 올라오면서 아, 반대편에 있던 한채린 선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자, 한채린 선수의 마지막 골 결정도 굉장히 좋았는데 정말 이세은 선수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로 완벽하게 열어낸 후에 네, 크로스는 김혜리 선수였던 걸로 보였는데 네, 보시죠. 자, 저는 이세은 선수로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나이스인가요? 네, 아, 나이스는 절대 아니고요. 아닌가요? 자, 돌아 들어가는 이세은 선수였습니다. 아, 이세은 선수가 네, 오른발로 아, 왼발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라서 저는 김혜리 선수가 아닌가 했었거든요. 네. 아, 네. 근데 저희가 네, 샤우팅하는 장면까지 네, 아, 이세은 선수가 오른발로 굉장히 깔끔한 크로스가 올라가면서 한채린이 왼발로 완벽하게 마무리 해냅니다. 자, 한채린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이번 시즌 세 골을 기록 이어받았습니다. 장슬기. 자, 그리고 이어받았습니다. 김단비 왼쪽 왼발이죠. 한채린의 크로스 슈팅! 넘어가네요. 자, 마지막에 나이스 선수. 자, 여기서 이세은 어허! 네, 크로스가 났다. 네. 생컵 헤딩 선다 슈팅! 골 크로스 골 강타 슈팅! 한 번 더! 네! 네, 네. 자, 이세은 선수의 슈팅부터 자, 임선주 선수의 슈팅 아, 그리고 올라왔어요. 가볍게 제쳤습니다. 나이스죠. 자, 나이스. 나이스 돌파시도. 아, 나이스. 슈팅! 나이스 슈팅! 아, 맞았어. 장슬기 슈팅! 아, 맞았어. 자, 네. 아, 네. 나왔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김민정 골키퍼가 볼을 잡았는데 멈추지 못했어요. 주수진 선수가 멈추지 못하면서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결국 이렇게 오늘 경기 종료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WK리그 5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서울시청의 경기. 인천현대제철이 이번 경기도 3-0으로 깔끔하게 네, 상대팀을 잡아냈습니다.